구독과 좋아요 제발요. 레오루. 저는 바로 반갑습니다. 저는 바로 짜잔 아 레오입니다. 말해 진짜 인사해. 보이루 보이루야. 오늘은 레오가 은재 마술사님과 함께 벚꽃 축제 정읍에서 열리는 벚꽃 축제에 이렇게 왔는데요. 벚꽃 축제가 끝난 다음에 한번 정읍에서 엄청나게 맛있는 맛집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모심 정식 시켰거든요. 가게 이름 모심이에요. 모심 엄마의 마음. 근데 그게 있다. 우리가 배가 고프잖아. 근데 맛없으면은 진짜 맛없는 거지. 우리는 지금 편의점 가서 도시락보다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그치? 맞아. 근데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직 지금 몇 좀 안 먹어봤지만 근데 저는 고기함이 좋아요. 솔직히 레오르도 보겸 보이를 따라한 거긴 한데 이게 좀 애매 아닙니까? 뭐가 되네? 아니 그냥 이루 하는 게 에이 형 너무 카피예요. 레오르가 뭐야? 약간 다르게라도 아니 달라. 나는 레오르 이거야. 아 왼손으로 해요. 보겸 오른손으로 하니까 아 왼손으로 해요. 레오르 이렇게 이렇게 좀 카피 덜 받아. 아니 양손으로 할까? 레오르 이렇게 레오 헷갈려. 형 되게 아싸 냄새 나는데. 근데 아싸 냄새. 제가 좀 아싸입니다. 원래 아싸가 아가리 싸먹은 거 아니야? 너! 진짜로? 오, 밤이 나왔습니다. 밤 나왔다. 일단은 1분 있다가 뚜껑 여세요. 밑에 누룩이 있어서 네. 더 맛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전체는 모자르신 분 누르세요. 오. 네. 아, 아니요. 아, 우리 배고파. 아, 왜냐면 너무 배가 고파서 사실 지금 촬영을 할까 말까도 지금 심지어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피곤하고 제가 둘 다 샤워를 하고 나와서 둘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있었는데 형이었으면 다른 것 같고 내가 오늘 행사 이게 혼자 같이는 안 힘들었는데 밖에 오래 있었어요. 맞아. 아 그리고 너무 추웠어. 아 남쪽이라서 별로 안 추울 줄 알았는데 맞아 너무 추웠어. 아 진짜 이거 내가 어제 전화해가지고 아 너 따뜻하게 입고 와라 이거 이건 진짜 나 형 말 안 했으면 진짜 패딩 안 갖고 왔을 거야. 아군을 위해서 진짜 정확한 선택이야. 아군을 위해서 형 어? 아싸 해야 될 것 같은데 형 지금 피곤해서 말이 안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들 아가이를 제가 좀 싸면 3, 2, 1 따라라라라 오 지금 돌솥밥하고 지금 이 소고기 물베기 보글보글 끓고 있고요. 각종 반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형 이거 형 유튜브 보는 분들이 대부분 어린 친구들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초 중고를 이제 좀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기 혹시 대범당 학로원 친구들인가요? 학로원 친구들. 학로원 친구들 하이 학이루 학이루 학이루. 아 그렇지. 아니 형 오늘 처음에 맛을 왜 시작했어? 나는 원래 카드 모으는 게 취미였어. 여느 친구들 전화. 근데 그때 마술인지도 몰랐고 해외 사이트를 들어가야지만이 아 맞아 카드가 구매가 가능했어. 맞아 우리 그래서 옛날에 광장수양 가고 있잖아요 카드 사려고. 맞아 복다리 잡고 있던데. 외국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근데 사이트 들어가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로 어떤 아저씨가 막 이렇게 마술을 하는 거야. 근데 나도 카드가 있으니까 따라해볼 거 아니야.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했어. 아 저희가 왜 카드를 막 광장시장까지 가서 샀냐면
그때 당시 그 마술할 수 있는 그 종이 카드 아이스크림으로 그게 말도 안 되게 35,000원이었어 그죠? 아, 너 35,000원 그때 사람이야? 저는 왜냐면 이인결 선배님이 눈으로 보는 마술이 그거 어. 그 세대여가지고 그때는 35,000원, 38,000원 이 세대였어. 평도 얼마였어? 나는 그래도 만 원대인데 마이스터 카드가 진짜로? 아 형 협행이었어 그래. 아니야 나 저기 뭐야 저기 남대문 시장 가서 만 원에 한 대에 만 원씩 다 아니 남대문 시장 말고 옛날에 막 비즈매직이나 막 아 빅땡매직 그런 데 가서 사면 어. 한 대에 35,000원? 아 내 기억에 맞다면 진짜 엄청 비쌌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만 원은 넘었어. 만 원을 훌쩍 넘어서 그래서 남대문 시장이나 광장 시장 가서 산 거야. 2만 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기억이 맞다면 진짜 비쌌어. 아니면 그게 마술가게 가격이 아니라 아니면은 하여튼 진짜 비쌌어. 그래서 아 그때는 진짜 비쌌죠. 그래서 카드가 막 떡질도로 연습하고 아 그래서 저희보다 윗세대 있잖아요. 저희보다 윗세대 때는 그렇게 카드 메인플레이스 너무 하고 싶어서 옛날 그 지하철 노선 친구 잘 모를걸요. 지하철 노선도 있잖아요. 그 카드 사이즈잖아요. 그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초칠해가지고 카드 메인플레이스 연습했대. 아 진짜? 네. 성민이 말했어요. 아 대단한 사람이네. 네. 진짜 비쌌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하는 마술 대회가 있었어요. 이응선 할아버지 살아계시고. 맞을까요? 대학교 마술 1대? 노빈 심사위원이었어요. 그때 내가 클로즈업해서 그때 내가 고등학생이었거든? 5일인가 2인가? 근데 그때 내가 특별상 받았지. 아, 세 공기 먹었어요. 진짜 맛있어. 맛있지? 아, 진짜 맛있어. 아, 소화도 잘 돼. 이게 좋은 음식이라고. 맞아. 마술하고 가고 싶었는데 그때 빅땡 매직 막 가려고 했는데 되게 비쌌어요, 수술료가. 엄청 비싸지. 근데 이제 일단 마술을 하고 싶으니까 엄마한테 쫄라서? 아이 야 너 흑수저라서 그런 거 못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마사무라는 카페를 마술을 사람으로 아... 엄청 촌스러운 이름이지만 마사무 근데 그때는 지금은 내 그게 내가 지금 최고지만 그때는 다음이 최고였어. 네. 다음 카페 왜 내 더러 해주고 왜 다음은 다음이었대. 응. 그 카페에도 마사무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마술을 알고 싶은데 내가 아는 거 한정돼 있으니까 근데 비싸고 어떻게 했냐면 오프라인으로 아 온라인으로 약속을 잡아요. 온라인 약속 잡아서 몇 시에 어디서 만나요? 형 안 돼? 난 옆에다 놓고 만약 먹고 싶어. 온라인 약속 잡아서 몇 시 어디 만납시다. 50분에서 딱 모여요. 그러면은 형이랑 나랑 처음 보는 사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아는 마술을 입고 형이 아는 마술을 입고 이걸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력을 키워왔죠. 이게 돈이 없는 하고 싶은 거니까. 대박. 오늘 마술 쇼 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어? 기억에 남는 사람? 기억에 남는 사람. 봤었던 사람들 중에. 아니 저는 그 빨간 색깔 비니슨 꼬마가 있었는데 아 너무 이뻤어. 나 너무 귀여웠어. 나는 마술을 보여줬는데 거절한대. 무슨 말이야? 중학생인데 내가 짜잔 해서 신기한 게 딱 나왔어. 내가 아니 그 알아맞혔어 생각을. 그러니까 나한테 거절한다. 거절한다. 뭐야? 물 빨리 먹어. 오줌 먹어. 아 진짜? 왜 앞줄까지 가나? 벤츠잖아. 벤츠. 형 그만큼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비슷하게. 아 형. 형 햄채 몇이에요? 햄채면? 햄채면 몇 뭔지 몰라요? 몰라. 햄버거 최고 몇 개 드세요? 아 진짜? 아싸 줘요. 삐용 햄채면 한 개. 에?
아, 많이 먹으면 한 개 반까지 먹으면 돼. 아니, 햄버거 맞을 때 많이. 콜라까지 먹으면 돼. 아, 그러니까 큰거 말고 불고기 버거, 대리버거. 아, 불고기 버거 두 개. 두 개? 대리버거 한 두 개 정도. 근데 난 잘 못 먹어. 아,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네오가 불고기 버거 세 개 먹방을 다음번에 보여줄게. 내 방송 아니니까 막 질러? 아, 형 많이 드시는구나. 나 많이 못 먹어. 아, 형 군것질 많이 하잖아. 어, 그건 있어. 어, 군것질 많이 그런 수 있어. 군것질은 많이 합니다. 막 초콜릿, 막 젤리. 차이 하나 있어요, 차이 하나. 주머니도 있고. 아, 근데 그게 아, 집에서도 먹게. 아니야, 인정합니다. 와, 어, 이렇게 먹어봤는데 아, 너무나도 맛있게 먹은 것 같습니다. 어, 은재구는 오늘 이렇게 먹어봤는데 어땠어요? 모신 여기? 아, 진짜 너무 좋은 탁월한 선택일 것 같아요. 레오의 강추집. 네. 정읍 씨에 오시면 모심을 우리 친구도 아니고 엄마 아빠랑 와서 꼭 어, 이 한정식을 먹어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정말 맛있었죠. 아, 맛있어요. 이 소 불고기 이거 전골도 맛있었고 이 전골도 맛있었고 돼지불백도 맛있고 마지막에 이 아, 누룽지 화룡점. 누룽 맞아 화룡점. 어, 대단한 주옥 같은 탁월한 단어 선택. 화룡점점. 어, 이거 이게 짱이었어요. 이거 이거랑 이거 멸치 볶음.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어, 이렇게 먹어봤는데 친구들도 꼭 여기 와서 같이 어, 먹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레오는 내일 벚꽃 축제 어, 저희가 하는 마지막 현장을 카메라로 담을지 안 담을 못 담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담을 수 있다면 꼭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인사. 아. 네. 하나 둘 셋 하면 레오 해주시면 돼요. 아, 그래? 레오 아디오스 이거 아니야?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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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고기보다 아둘뿌리다스. 아, 아둘뿌리다스. 아둘뿌리다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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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레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